네, 인천과 경기도 몇몇 지역에 이어서 서울과 부산 지역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유충이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건지 대한상하수도 학회장이시죠? 서울시립대 구자용 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자용입니다. 네.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이어서요. 양천구 다세대 주택, 동작구 아파트, 그리고 부산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동시다발로 유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뭐 한 20여 년 상수도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주 다들, 드문 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올해 왜 도대체 무슨 예.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정말 불안합니다. 네. 일단 뭐 그 기본적으로는 그 유충의 개체 수가 많아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뭐 기후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그 많이 만들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뭐 정수장에서 들어간 뭐 그러한 원인들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서울이나 뭐 여타 지역에서는 이제 외부로부터 뭐 하수구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하나요? 네. 지금 발생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인천과 예, 같은 예. 경우는 정수장, 이 활성탄 여과지 문제고 예, 다른 예. 곳은 외부 유입으로 지금까지 추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정수장부터 알아볼게요. 이 활성탄 여과지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게 일단 뭔가요? 활성탄이라는 게 이제 숯이거든요. 네. 그 숯을 이렇게 이제 잘게 부숴서 그거에 이제 많은 기공 속에 미생물들을 서식하게 하고 네. 그 미생물들에 의해서 수돗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활성탄 여과지를 쓴 게 뭐 올해 처음 쓴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정수장 꽤 오래됐고요. 오래됐습니다. 예, 안정한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정수장에 그러면은 활성탄 여과지가 쓰여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아직 뭐 경제성이나 뭐 아니 경제성보다는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전국 정수장의 한 10% 정도, 우리나라에 한 49개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한 10% 정도. 예, 예. 그러면 이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여기에 어떻게 유충이 서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활성탄 접촉조가 있는 건물에 그 유충의 성충이 깔따구가 들어가서. 네. 그 활성탄 여과지 상층부의 물 표면에 네네. 그 알을 깐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알들이 이제 그 수돗물에서도 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화를 하고 유충이 이제 자라게 된 건데 네. 그 유충들이 이제 먹이가 있어야지 사는데 네. 활성탄 그 접촉조에 생물들이 많거든요. 그 수처리를 하기 위한 미생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 생물들이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성탄 이 여과지를 없애야 되는 건가요? 뭐 없애거나 정비를 하면은 이 유충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활성탄 여과지 접촉조가 고도 정수처리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접촉조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의 문제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성충 유입이나 아니면 이런 그 부화가 될 수 없는 여건들을 만드는 게 이제 선행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차폐를 잘 해서 네. 그 깔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정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탄 여과지를 없앨 수도 없고 어쨌든 그 다른 생물이 살 수 없도록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작업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뭐 난이도가 높은 건가요? 아니면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일단 뭐 차폐 시설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예. 조만간 그거는 이제 뭐 환경부에서 오늘 그 정부 대책도 발표하고 각 특광역시 단체장, 구단체장들이 아마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조속히 그런 것들은 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정비를 하면요,
이왕에 발생했던 유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이제 살고 있을 텐데 관로등에 이게 붙어 있다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은 어떤가요? 물론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서는 그 유충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관로 내 수돗물들을 그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출되는 수돗물과 함께 유충들이 같이 따라 나오겠죠. 그 후에는 이제 뭐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한번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활성탄 여과지를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뭐 대체제가 있습니까? 뭐 대체제도 있지만 이제 경제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성. 아무래도 이제 활성탄의 접촉조 그 생물 접촉조에 관련된 그 오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고도 정수 처리할 때. 그래서 그 외부로부터의 그런 어떤 유충을 발생시키는 성충들을 들어오는 것들을 차폐를 하게 되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여 년 동안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활성탄 여과지를 많이 쓰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쓰고 있죠. 저희 나라보다 한참 뭐 몇십 년 전서부터 도입해가지고 사용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물 문제가 생기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가,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5103번님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어려서는 광진구 구의수원지 옆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관사촌이 있을 정도로 직원이 많았는데 이런 곳 관리 인원은 줄이지 말아야지만 수질 유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인력들이 많이 대폭 감축됐습니까? 제가 이제 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한 10년 사이에 그 상수도 쪽 종사자, 전국 종사자 수가 한40% 줄었더라고요. 40%나요? 그런데 40% 줄이려고 하면은 뭐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기술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감축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유지 관리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복합적으로 이번 문제에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40%면은 상당한 인력 감축인데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보강된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만 잘라버린 이런 상황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과지 문제도 말씀하셨고 외부 유입 등등 뭐 기후 변화,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물 없으면 저희들이 못 살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물 관리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물 아무래도 관리요. 우리나라 물 관리가 원수 상태는 상당히 외국에 비해서 좋은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물 관리에 이제 전문화가 좀 아직 뒤처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뭐 우리가 이제 의사들도 각 과목별로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뭐 고도 정수 처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화의 그런 기술 인력들이 반드시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돗물이 공공재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 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싼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 재원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국고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요번에 마침 뭐 정부에서 그린 뉴딜 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참에 아무래도 수저의 그린 뉴딜 사업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된다면 좀더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국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 사업에 꼭 상수도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지금 당장 물 관리에 투입이 돼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지금 당장 유충을 발견하신 분들 뭐 작년에는 뭐 색깔 있는 물을
발견하셔도 분들 여러 가지 네. 불안감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필터를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나름의 자구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필터 같은 거를 사용하면 안전합니까? 뭐 일단은 그게 그 유충들을 걸러나는 데는 안전한데요. 네.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뭐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잠시 요번에 수돗물 사태 때만 정 불안하면 사용하시고 네. 평상시에는 국가에서 만드는 수돗물 상당히 안전하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필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안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수기나 생수는 어떻습니까? 생수조차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정수를 생산하는 공장의 수질이 어떻게 잘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예전에 뭐 대장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수돗물보다 낫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그 불안할 때 임시적으로 뭐 사용하는 거를 불안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임시적으로 생수 정수기 물 의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구자용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